오랜만에 랜드로버 차를 운행하시는 석이님. 아, 감사합니다. 디펜더는 또 더 처음이시고. 맞습니다. 이게 디펜더 중에서도 제일 좋은 차예요. 제일 비싼 차. P400X. 그러면 그 007 영화 났다는 그 차로 봐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007 에디션이라고 따로 있고, 그거는 V8 엔진이 들어가고, 네. 얘는 얘는 I6일 거예요. 6기통. 직렬. 근데 3000cc, 400마력. 그걸 염두에서 한번 운행을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연제 전시장, 부산 연제 전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센터까지 오는 동안 제가 짧게나마 한 십몇 킬로 운행을 해봤는데, 네. 와, 진짜 끝내줘요. 확실히 고성능 그 가솔린 엔진만의 또 이 우왕 하면서 나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가는 데가 어디인가요? 요 부산 경남 쪽에 오프로드 코스로는 난이도가 A급에 근접하는 코스거든요, 거기는. 아유, 그래요? 네,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A코스를 하면 뭐 바위를 넘어가거나 이런 걸 다 생각하실 텐데 이제 바위 넘어가는 그런 거는 곳은 아니고요. 네. 그냥 경사가 우리 군용차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오프로드 테스트 각도. 네. 그 정도 각도 거의 근접하면서 진흙길이거든요, 전부 다. 아. 네, 그래서 진흙길이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차 바로 아래가 안 보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게요. 하늘 보고 가고 있어요. 네, 하늘 보고. 네. 이런 길이 한 두 번 정도 나옵니다. 요 놀이 딱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요. 오. 내려가겠습니다. 아, 무선 충전이구나. 네. 지지대에서 쭉 가시네. 와, RPM을 올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수동으로 가고. 오, S로 늦자마자 RPM 확 올라가네요? 기어 강제로 한 단 내려주지 않습니까, 제가? 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야, 이 상태로만 놓고 달려도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겠는데요? 그 상태만 놓고 충분히 재밌습니다. 오, 충분히 재밌는데요? 아니 S모드와 D모드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차는 랜드로버 차 내에서는 이 차가 처음이에요 거의.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고요 한 500 정도? 그렇죠. 얘는 거의 1000 이상의 차이가 나요. 아닌가? 아까 갑자기 저기에서 그랬나? 엑셀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살짝 엑셀 지금 밟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지금 53, 4, 5, 6, 7. 이거 봐. 한 600 정도 차이 나네. 600, 700. 와, 재밌다. 여기서 난 더 올리겠어요. 아, 이게 아닌가? 이쪽은 아닌가? 저하고 똑같네요. 엑셀을 네. 정말 살짝만 밟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네, 하죠. 우와! 이야! 오, 엔진 소리가. 와, 이거 사단이 도착하시구나.
아직도 더 남았어요. 레드존이 7,000부터 시작인데 한 6,500쯤서부터. 네, 6,500부터네 지금. 7,000 있고 치고도 차선 한 번 더 바꾸실. 아, 여기 나가네. 아쉽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아마 갓길 세워둔 것 같네요. 여기. 아, 그래요? 네. 잠시? 네. 아, 흥분됐는데 갑자기. 여기 불과 3-4년 전만 해도 톨게이트였거든요, 여기가. 아. 네, 지금. 네, 이쪽에 옆에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멋있게 이렇게 딱 세워야. 사진 찍으면 멋있겠다, 이거. 자, 그러면 다시 출발. 디모드에서는 살짝만 엑셀을 밟아도 이제 좀 길이 조금 들었나 보지. 네, 길이 좀 들었어요. 저도 얘랑 길이 좀 들었어요. 엑셀을 제가 조금만 지금 뛰면 쭉 내려가고 살짝만 밟아도 와, 변속기 터널 진짜 잘 붙네. 180km 구간이 거의. 와, 운전하면 낫다. 와, 이거 타고 서울 가면 금방 갈 것 같다. 그러게요. 내리고 싶지 않은데요, 갑자기. 그럼 제시장에 제차 주고 올 거예요, 그냥. 일단은 그거라도 타세요, 하고. 와. 이게 난, 오, 이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이게 옛날 차 물듯이 이 맛이 있네요. 그렇죠, 있죠. 시프트 업앤다운이 좋다, 이게.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마이너스를 위로 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운을 이렇게 당기면 레버를 당기면 돼요. 기어 단수 내려가는 거. 예. 그건 뭐 적응하기 나름이니까. 게다가 아, 오랜만에 수동의 느낌을 또.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죠. 어차피 구간 단속이 좀 있습니다. 아, 뭐 속도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저희까지. 네.
콧노래에서의 소리도 또 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렇죠. 생각보다 잘 안 들리네요. 딱 들어보니까 딱 밸브 열리는 소리가 기막힙니다. 딱 들어보니까. 조금만 더 컸으면 차가 약간 저렴해졌을 텐데. 네. 딱 적당한 소리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러웠네요. 소리 네. 자체도 그렇고, 주행자가. D모드를 놓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굉장히 힘이 있다는 그 느낌이 오는데, S를 바꾸는 순간, 어우, 차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고, 단수를 하나, 둘 내림에 따라서 아주, 와, 소리가. 랜드로버체 진짜 잘 만든다. 제가 아는 랜드로버가 아니네 지금 차가. 저는 지금 RR이랑 RRS를 두루두루 지금 경험을 하고, 심지어 그 디젤도 며칠 전에 경험하고 왔거든요. 네. 아, 걔네들하고는 또 다르네요. 얘네들의 끝은 어딘가 도대체. 랜드로버.